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안 됩니다. 아이, 여기 여자분은 못 들어가. 아, 못 들어가게 하는군요. CC 카메라를 설치해두고요. 예.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청소년 시간입니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출발점이자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소년소녀 뽀뽀석. 오늘의 청소년 그때 인터뷰. 여름에도 수능을 봤다고요?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대학 입시죠. 언제나 문제는 교과서 중심으로. 개념만 이해하면 쉽다는 문제들. 마냥 쉬운 문제입니다. 쉽게 하고. 근데 왜 난 어려웠을까? 일생일대인 시험, 대학 입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한 학생들. 하루 생활은요, 아침에 6시 정도에 일어나서요, 수업을 7시간, 8시간 정도 받고요, 자율학습 11시까지 정도 하고요, 보충 공부를 조금 하든지 아니면. 이런 극한 상황을 표현한 단어까지 등장했죠. 그 삼합사락이라는 말이 3시간 자게 되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거의 이불을 펴놓고 자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나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수험생의 운명을 뒤흔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희 때부터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뀐다 그러는데요. 지금 학력고사보다 조금 더 차원을 높여가지고요.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공부 방법하고 완전히 딴판이에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잘 모르겠는데. 1994학년도에 도입된 수학능력 시험.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시험이었죠.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두 번 정도 있으니까요, 시험이 그렇게 긴장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8월과 11월 두 차례 나누어 진행된 첫 수능 시험이었습니다. 수능에 대비하는 90년대 독한 방법.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안 됩니다. 아니, 여기 여자분은 못 들어가. 아, 못 들어가게 하는군요. 학생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스파르타식 학원. 이야, CC 카메라까지 설치해뒀어요? 예. 이렇게 각박한 입시 경쟁에 놓인 아이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나라에 다시 태어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서요. 네. 아니요라는 대답이 83명이었습니다. 획일적인 입시 교육 제도 때문에. 답답해요. 틀에 박힌 생활 하는 것도 싫고요. 절대 싫어요. 절대 싫어요? 왜요? 아, 여기서 고3을 어떻게 보내요? 정신 차리자. 민석이 정신 차리자. 넌 이제 고3이야. 지겨워. 단 하루를 위해 초중고 12년을 달려갔던 우리들. 치열하고 힘들었던 고3 시절을 보낸 그때 그 소년소녀들은 지금 원하던 꿈을 이뤘을까요? 안 돼!